까지 만들어 볼 건데, 그래서 예, 아몬드 쿠키랑 버터링 쿠키. 왜 이걸 만드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드신 거라서 직접 한번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세 가지인데 일단 만약에 이제 집에 가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근데 이제 걱정이 되죠. 안 해보시다가 하시면 좀 걱정이 드는데, 우선 웬만하면 맛있어요. 왜냐하면 재료를 보시면 버터, 설탕 맛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다 있다. 필요한 재료는 웬만하면 요즘엔 다 있고 인터넷으로 다 사실 수 있어서, 아 뭐가 없어서 혹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망쳐도 된다. 예,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아몬드 가루, 그리고 이거 베이킹 파우더, 그리고 얘는 식용유, 그리고 얘는 올리고당. 이렇게 딱 네 개밖에 안 들어가요. 예,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먼저 이 아몬드 가루는 좀 입자가 굵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좀 입에 걸리는 게 있으면 씹을 때 조금 그래요. 그래서 한번 좀 체에다가 내리는데요, 이렇게 그냥 전체를 부으셔서 내리시면 돼요. 근데 이제 밀가루보다 얘가 입자가 굵다 보니까 이 체가 조금 쓰시는 것 중에 굵은 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저희 아들이 조수를 해주고 싶은가 보네요. 네. 이렇게 그냥 내리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100g이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 0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아, 요건 이제 베이킹 파우더인데 원래 제가 체계는 3g을 넣으라고 해놨어요. 근데 요게 그램이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3g이 조금 많을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 해서 넣어주시고, 얘는 이제 올리고당인데 얘를 55g 넣어줄게요. 얘는 10g 넣을게요. 네, 끝이에요 이제 반죽이. 그리고 얘를 이제 섞어주면 됩니다. 이게 반죽이 끝이에요.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해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점도가 나한테 가장 맛있다 이제 그걸 알게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뭉치면 뭉쳐지는데 너무 질퍽하지 않은 정도, 이제 저는 요 정도를 하는데요. 팬닝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놓으면 돼요. 이제 요거는 한 제가 보니까 8개 정도 하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양을 좀 똑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드린 거는 21g에서 22g으로 다 맞춘 거예요. 요거 이렇게 딱 놓으면 그램 수가 나오죠. 21g이다. 그러면 20g이 요 정도 해서 예, 20g 이렇게 해서 요걸로 한번 하는데 한 8개 정도 분량이 나오고, 그럼 이제 그냥 이렇게 잘 굴리셔가지고 누르면 이제 요 정도가 되는데, 조금 저는 바삭해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조금 눌러줘서 동그랗게 그냥 만드는 거죠. 지금 이때 오븐을, 이게 오븐도 그 오븐이 다 자기들마다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통 쿠키는 170도에서 180 정도로 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약간 미리 좀 예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섯 개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제가 해보니까 8분을 굽고 또 뒤집어서 한 5분 정도 구우면 딱 맞더라고요. 8분을 맞춰볼게요. 네. 그러면 저희가 얘를 하는 동안 버터링 쿠키를 해보도록 할게요. 버터링 쿠키는 선생님들이 시판 버터링 쿠키를 보시면 들어가는 게 한 20몇 가지가 돼요. 엄청 많은 게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만들어 보니까 버터링 쿠키에 딱 4개면 돼요. 얘 버터, 얘는 이제 슈거 파우더인데요. 슈거 파우더는 설탕을 믹서기로 한 번 더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버터에 설탕을 녹일 때 설탕 입자가 잘 안 녹거든요. 그때 이제 슈거 파우더로 쓰면 좀 빨리 녹는다 하시면 되고, 요거는 밀가루 그리고 우유 이렇게 들어가요. 끝이에요. 먼저 버터는 이게 한 70g, 60g이에요. 버터 60g을 요거 이제 실온에 놔둔 버터예요. 얘를 집어 넣으면 되게 말랑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설탕을, 슈거 파우더를 넣어볼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조금 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해서 이 가루가,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버터랑 이제 말하자면 융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게 조금, 근데 뭐 그렇게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언젠간 하나가 된다. 예. 저희가 이제 손반죽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이게 과연 될까? 언젠간 된다.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상태, 그러니까 가루가 하나도 없는 상태, 그 제가 오래 안 했죠. 요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유를 한 30g 정도 넣는데요. 제가 조금 더 가지고 와서 우유를 무게를 맞춰볼게요. 우유 30g에 얘는 그냥 보통 시중에 파는 박력분. 케이크 만드는 그 가루를 제가 70g. 제가 책에는 80g을 적어놨는데 이번에는 70g이 좀 식감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넣고 이것도 지금은 이 상태인데 금방 또 아까 같은 그런 매끈매끈한 상태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몇 번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반죽 상태가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돼요. 예, 금방 되죠. 예, 금방 이 상태가 돼요. 그러면 어떤 베이킹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짤주머니. 짤주머니 사용할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깍지 아시죠? 이거 베이킹 깍지. 이게 추러스에 들어있던 깍지예요. 선생님들이 혹시 뭐 백설 추러스 이런 거 사시면 거기 이거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가 베이킹 샵에서 100개들이 샀어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 2, 3년을 썼는데도 뭐 100개씩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한 뭐 20장 정도 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제가 미리 잘라왔거든요. 원래는 끝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근데 이거 끝을 잘라서 집어넣으시면 돼요. 넣으시고 이렇게 조금 길쭉한 통이 있으면 이렇게 넣으시는 거죠. 제가 침착하게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네. 요거 이제 테프론 시트라고 한 시트인데 오래 쓴 흔적이 있죠. 예, 그래서 저희 내내 요거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짜보도록 할게요. 가끔 만약에 이렇게 조금 버터가 차가웠거나 그러면 얘가 잘 안 짜져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셨다가 하시면 돼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짜시면 돼요. 동그랗게. 끝이에요. 네. 이 정도 하면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많아서 한 번씩. 그 훌륭하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짜졌어요. 네. 기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저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 정도가 구워졌는데 보시면은 여기는 더 구워졌고 여긴 덜 구워졌죠.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뒤집어 가지고 다시 넣어서 이제 한 4분 정도 해볼게요. 근데 이제 5분마다 달라서 쌤들이 하시면서 중간중간 열어서 어느 정도 구워졌나 확인하시고 너무 타지 않는 선에서 하시면 돼요. 얘를 구우면 예, 오늘의 요리 끝이에요. 네, 그래서 이따가 이제 구워지면 되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해봤고요. 되게 좋았던 피드백은 여기 선생님 계신데 책 보시고 추러스 세트를 샀다. 이게 가장 기쁜 피드백이죠.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이런 책을 쓰는 이유는 어떤 움직임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실제 해보시려고 사셨다. 너무 반갑다. 이런 마음이었고 저도 오늘 빵 구워보려고요. 이런 피드백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이런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선생님의 기쁨이 빵이라면 함께하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빵이라면 저는 마리오예요.
아이랑 마리오를 주말에 하신대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이거라는 거를 발견하신 거 그게 되게 반가웠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선생님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랑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게 기쁨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는 게 없으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스스로 발견하거나 의미화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나? 행복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하나의 사례인 거고 선생님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게 있으실 거고 그거를 더 많이 나눠주시고 더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나에게 내 삶에 기쁨이 있다 이런 걸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선생님들의 기쁨을 응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부모가 되면 좋을까 아마 그걸 다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엄마가 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제가 휴게소 그때 이제 지방에 강의를 갔다가 휴게소에 오는 길이었어요. 휴게소에서 저게 전기차여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 오전에 강의를 하고 이제 빨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쉬어가지고 있는데 이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뭐를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보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에 찬밥 있는데 라면이랑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뭘 또 뭐 비싸잖아요. 막 만 원씩 주고 뭘 먹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게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면 내가 밥을 먹길 원했을까? 밥을 사 먹길 원했을까? 아니면 집에 가서 라면에 찬밥을 말아 먹기를 바랬을까? 이걸 생각하니까 아 나라면 내 딸이 여기서 뭐라도 뭐 만둣국이라도 뭐라도 사 먹기를 바랬겠구나. 그렇다면 나도 사 먹어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로서 그렇죠. 우리가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 그래요. 내가 좋은 걸 주려다 보면 나한테는 좋은 걸 못 주게 되는데 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는 에너지여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줄 수 없으니까 자식에게든 타인에게든 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을 충분히 누리는 에너지로만 살아야지만 사실은 우리는 아마 떠올려 보시면 우리도 부모님의 말을 듣고 배운 건 별로 없죠. 부모님의 삶의 태도를 사실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살기를 바로 바라는 바로 그 모습을 내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구나. 내 아이가 40살이 됐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길 바란다면 내가 지금 그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혹여나 아 그래 나도 꼭 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을 가지실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엄마라는 덫이 너무나 무겁고 예, 족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되게 좋은 엄마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뻤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순간들은 우리가 같이 만들다가 망쳤어도 예, 뭐 맛이 없어도 그래도 그 순간에 함께 기뻐했던 그거를 기억하는 거지 내가 완벽한 엄마고 좋은 엄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니구나. 그걸 이제 베이킹하면서 가장 크게 조금 느꼈던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오늘 더 나와 함께하는 사랑과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기쁨을 내 연료로 삼아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조금이라도 힘들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저도 너무 기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